실제 실무에서는 인물 사진 있죠. 인물 사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부각한다든지 아래쪽에 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빛이 아래쪽 길을 비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이 길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좀 밝게 처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슈터즈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다치나 번 스펀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터넷 같은 곳에서 이 도구에 대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치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밝게 하는 거, 번은 문지를수록 어둡게, 그리고 스펀치는 문지르는 곳에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채도를 높게 해주는, 단순히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샘플을 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샘플 레이어를 몇 개 만들었는데요, 다치 레이어를 선택하고 왼쪽에 다치 선택, 위쪽에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요, 섀도우는 어두운 부분,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 미드톤은 중간 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을 줄 건가 그건데요, 보통 50 정도가 기본 값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30으로 놓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오른쪽에 두 개는 문지르는 브러쉬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포토피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패스. 자, 닷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밝게 반합니다. 자, 가운데 부위를 문질러 볼게요. 자, 마우스 버튼을 안 띄고 문지르고 있거든요. 자, 마우스를 띄고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밝게 변했죠. 이게 닷지입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겉에 테두리가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번은 뭘까요? 자, 번을 선택을 하고, 번은 문지르면 문질수록 그 부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테두리가 어두워지면서 공이 조금 입체적인 모양이 나타나죠. 네, 이게 번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왼쪽이 닷지, 오른쪽이 번. 그리고 이 스펀지는 채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즉, 색상톤을 조금 진하게 할 건지 흐리멍텅하게 할 건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요걸 선택하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모두의 옵션이 있는데요, Saturate는 채도를 올리고 Desaturate는 채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샘플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경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참 그전에 이 포토피아도 기초 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왼쪽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 포토피아 기초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인데요, 그때는 포토피아를 이용하기도 하고 포토샵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고급 강의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토피아하고 포토샵이 거의 80% 정도 유사한 기능이 많아요. 도구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초를 어느 정도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적응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초 강의도 열심히 보시면서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볼게요. 보통 이 닷지나 번은 풍경 사진을 보정하기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인물 사진 있죠. 인물 사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부각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고 나서 즉 이제 배경 따기, 그럴 때 이 닷지와 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배경 따기에도 많이 쓰여요. 지금은 그냥 기초 강의니까 이 풍경 사진을 가지고 도구 활용법을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배경 뒤쪽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을 조금 밝게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은 중간 톤의 밝기, 그리고 이쪽 부위들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어둡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 네, 몽환적인 느낌이 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닷지 선택, 강도는 30%. 가운데를 살짝 문질러 줄게요. 물론 브러쉬의 사이즈를 키우고 늘릴 수도 있고요. 문지르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밝아지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싶은 곳은 밝게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밝아야 되는 곳은 한 번 더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문질러서 좀 어둡게 처리를 할게요. 여기 양 사이드가 조금 어둡겠죠. 그리고 바닥 쪽도 조금 어두울 거고요. 이렇게 대충 작업이 됐으면 다시 닷지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빛이 아래쪽 귀를 비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이 길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좀 밝게 처리할게요. 지금은 그냥 예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서 커브 값을 좀 줄게요. 컨트롤 M을 눌러서 커브 창을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 서브 도구를 불러내서 여기서 커브를 주셔도 돼요. 커브에서 오른쪽 밝은 곳은 밝게, 왼쪽 어두운 곳은 어둡게. 이렇게 채도 차이를 주면 조금 선명한 효과가 나거든요. 이 공식은 국민 공식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S자. 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틀려졌죠. 이게 처음 원본이고요. 아, 물론 이 원본 사진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네, 이게 보정 이후의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스펀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 옵션에서 Saturate는 채도를 올리고 Desaturate는 채도를 낮춘다 그랬죠. 여기서는 뒤쪽에 식물 색깔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식물 색깔의 채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자, 이쪽 부위를 살살 문질릴 건데요. 왼쪽에 강도가 100%로 너무 세니까 이 부위를 조금 낮춰서 너무 세지 않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색상이 입혀져 있던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문지르면 색상이 좀 살아날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는 강도를 조금 낮게 해서 조금씩 보정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불과 5분도 안 되게 이런 원본 사진이 이런 효과의 사진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고 쉽죠? 물론 지금은 조금 과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닷지는 조금 밝게, 번은 어둡게, 스펀지는 채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 도구들도 많이 쓰이니까 따라해 보시면서 꼭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